얼마 전 코넬 대학의 연구팀은 최근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은하 중심 근처에서 나오는 미스터리한 규칙적인 전파가 기술 문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전파일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며 이 내용은 더 아스트로노미컬 저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주에 인간 이외에 문명을 이룬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외계 행성을 찾거나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찾는 SETI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죠. 특히 빛의 일종이자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전파의 특성 때문에 인류뿐만 아니라 외계 문명도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SETI나 Breakthrough Listen 프로젝트의 추정이죠. 문제는 전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적 생명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우주의 별들은 엄청 강력한 빛을 방출하고 전자기파의 일종인 전파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별이 만들어내는 전자기파가 인간이 만드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때문에 이전에 우리 채널에서도 다뤘지만 태양계 근처에 인류 수준의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파 신호는커녕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SETI나 Breakthrough Listen 프로젝트 같은 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외계 문명이 혹시나 인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우주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현재 인류가 하고 있는 외계 문명을 찾는 방법들은 인류보다 훨씬 더 발전한 외계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운까지 좋아야지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상한 전파 신호들을 포착을 했지만 아직 확증이 될 만한 징후를 찾은 적이 없어서 외계 문명의 발견은 공상과학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코넬 대학의 연구팀은 최근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은하 중심 근처에서 나오는 미스터리한 규칙적인 전파가 기술 문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전파일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며 이 내용은 더 아스트로노미컬 저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전파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인 항성이 만들어내는 전파는 파장이 매우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지속적인 신호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규칙적으로 비슷한 전파를 만들어내는 천체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펄서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중성자별인 펄서는 그 자전 속도로 인해서 상당히 규칙적인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고 이는 마치 인공적인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펄서들을 연구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주파수 패턴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은하 중심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고 방대한 규칙적인 펄스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펄스 신호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별들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은 외계 행성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반면 전파가 나오는 곳에서 광학적으로 펄스를 직접 관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놀라운 주장을 했는데 이런 규칙적인 전파 신호가 펄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외계 기술 문명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서나 보이저우 같은 멀리 떨어진 탐사선과 통신할 때 매우 제한적인 주파수만을 인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전파는 자연적인 전파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전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간 탐사선을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별들 중에 하나인 알파 센타우리로 보냈다고 했을 때 4.3광년 떨어진 곳의 전파를 이런 방식의 기술력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한된 주파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도 한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주파수 대역 범위를 훨씬 넓힌다면 에너지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있고 성간 통신을 하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우주로 인위적으로 보내는 전파가 펄서같이 규칙적인 전파로 보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가설 중에 하나는 은하 중심이 성간 탐사나 성간 교류가 더 활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광속을 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몇 광년이나 떨어진 별과 성간 교류를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놀랍게도 지구에 사는 우리들의 관점의 생각입니다. 태양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별도 4.3광년 떨어져 있지만 그건 태양계가 은하계에서 성간 밀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은하 중심은 성간거리가 0.5광년 이내인 별들이 많고 심지어 우주의 다른 곳은 평균 성간거리가 0.1광년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태양계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른 외계 행성에서 광물을 캐서 지구에 가져오거나 다른 성계에 식민지를 만든다는 건 공상과 그 자체지만 별들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의외로 시도를 해볼 만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0.5광년인 별에 사는 외계 문명은 영화 아바타에 나온 벤처스타 스펙의 우주선이 있다면 8달이면 다른 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만약 성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이 있다면 자신 종들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별들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하의 중심부 근처나 밀도 높은 성운 근처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다른 항성의 영향으로 높은 방사선이나 운석 충돌이 잦겠지만 이런 건 기술력으로 커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우주에서 최고 속도는 광속이기 때문에 별들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 성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강력한 전파로 성간 통신을 하는 외계 문명은 밀도 높은 은하 중심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찾아본 결과 우리 은하 중심에서 미스터리한 규칙적인 전파 신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신호가 외계 문명의 전파 신호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펄서 신호와 비슷한 이런 규칙적인 전파 신호는 무엇보다 성간 통신을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일 수도 있음을 제시한 것이죠. 아직 우리는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지 못했지만 최근의 발전 속도를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다른 생명체를 발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이만